이동은? 이동은 선수는 이제 오후 쪽으로 출발을 했는데 예. 연속 버디로 시작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동은 선수는 전반 마지막 홀에 또 한 번의 버디 기회를 잡았습니다. 나이스 버디. 전반에만 버디 다섯 개를 기록합니다. 이동훈 선수는 핀 우측에서 오르막 퍼트 하겠네요. 예. 10번호 버디 퍼트. 또 하나 들어갔어요. 오르막 과감했던 퍼트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동훈 선수는 공동 2위까지 올라갑니다. 3연패 도전하는 선수답습니다. 예. 오우쪼 선수 가운데 지금 가장 좋은 페이스의 이동훈 선수고요. 11번 홀에 있습니다. 티샷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네요. 예. 지금 투온 트라이를 했는데 그렇죠. 그린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앞에까지 왔습니다. 네, 좀 있어요. 오히려 지나와서 오르막 좋은 곳에 당겨두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는 또 한 번의 버디 찬스입니다. 성공하면 단독 2위예요. 센 것도 있지만 그린 스피드 때문에 경사를 많이 안 타거든요. 한 타라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홀이었는데요. 좀 아쉬운 결과입니다. 12번 홀의 이동은 타고 좀 내려올 텐데요. 많이 구르진 않습니다. 이동훈 들어가요. 오늘 이동훈 선수 보기 없이 버디 7개째 단독 2위로 올라갑니다. 끝까지는 98m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 지나고 또 핀까지의 공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게 까다로운 위치는 아니죠. 만 좀 길게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높이 띄운 샷이었기 때문에 좀 빨리 쓸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투어 뛸 때만 해도 저 테이핑이 살색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요즘은 참 테이핑도 여러 가지 색깔이 많네요. 예. 과감했던 퍼시였죠. 그 내리막이 있는 퍼시예요. 예.
이동훈 선수가 초반에 퍼팅이 이 시즌 초반에 퍼팅이 안 될 때는 약간 팔로우를 굉장히 두 번 밀어주는 듯한 약간 조금 스트로크에 자신이 없고 망설이는 듯한 그런 스트로크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라운드에서는 확실히 팔로우가 잘 끊어져 주면서 좋은 스트로크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동훈 선수가 5번 아이언으로 공략할 정도면 상당히 긴 파3홀이에요. 근데 지금 또 앞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서 긴 클럽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14번 홀의 모습인데요. 앞서 이동훈 선수의 샷은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7언더파 단독 2위 유지하는 이동훈. 이동훈 선수의 세컨샷이 굉장히 멀리 왔어요. 여기도 뭐 공격적으로 그린 주변까지 세컨샷을 다 보내놨네요. 예. 20m가 채 안 되는 위치에서의 어프로치였는데 그게 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피니치로 봐서는 왼쪽 미스보다 차라리 우측 미스가 더 나았을 텐데요. 이동은 들어갔어요. 버디 8개째. 공동선두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편안한 티샷인데요. 예. 자동차가 걸려있는 파3 16번 홀. 약간 우측이네요. 6번 아이언을 쳤어도 될 것 같았던 거리였어요. 우측으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캐리 거리가 길었던 걸 보면 약간 한 클럽 길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홀도 그린을 가로지르는 능선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단과 뒷단으로 나눠서 공략을 하는데 오늘은 앞단의 왼쪽 앞핀입니다. 그렇게 핀 주변의 면적이 넓지 않아서 좀 까다로운 홀인데요. 피칭 웨지 공략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백스핀이 걸려서 그린 바깥쪽으로 흘러내려갔네요. 네. 오늘 퍼팅감이 좋다 보니까 약간의 오르막 경사가 있는 프린지인데도 불구하고 퍼터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곧바로 바운스백 할 수 있는 좋은 샷을 만들었던 이가영이었고요. 이동훈 선수의 마지막 홀이고요. 티샷은 페어웨이로 잘 넘어와 있습니다. 유틸리티 클럽 잡고 있어요. 네, 티샷을 이 페어웨이까지 레이업을 하다 보니까 남은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난이도 두 번째로 어려운 홀입니다. 피니치는 중앙보다 앞핀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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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터를 굳이 뭐 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탭핀 버디 상황이었고요. 마지막 홀까지 버디 기록하면서 보기 없이 버디만 9개, 단독 선두로 1라운드를 마치는 루키 이동훈 선수입니다. 자, 올 시즌에 아직까지 루키 우승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훈 선수가 첫 단추를 정말 잘 꼈어요. 정말 완벽한 경기였습니다.